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 1은 부모 모두 외국인은 외국인이니까 요 부분까지 넘어가고요. 오늘은 글로벌 이제 2 제출 서류. 네, 여기서부터네요. 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정교육 과정이 11년도 있고 13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 학제 기준으로 12년이 네, 네. 뭐 전체 이수해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 소재국 정보기관에서 공식 인가 받은 학력 소지자만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외국인인 이제 글로벌 인재전형 1, 2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 부분이죠. 서류인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 증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뭐 6개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3월 학기 입학한 최종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9월 학기 입학에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9월 학기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글로벌 인재 전형 2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사이트 업로드 방식이다 보니까 원본이 아니어도 되고 PDF 본이어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굉장히 좀 편리하고 나중에 합격했을 때 원본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네. 입학 지원서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신학교 교사 추천서 이 부분 거 말씀드렸는데 항목별로 영어 600개 내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요거 지원자가 재학 사실 졸업 성적 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추천 교사가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 이것도 아까 제가 몇 개 학교들은 학생에게 성적표를 발부 안 하는 그런 학교죠. 좋은 학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추천 교사가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에다가 성적을 입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재학 사실, 졸업 증명, 성적 증명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요 세 개 서류는 그냥 지원자, 즉 직접 제출하면 좋고요. 나머지 그냥 교사 추천서만 선생님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형료 결제 시 자동으로 추천인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메일을 보면 되고 지원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걸 금지한다. 저희가 추천하는 학생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데서의 어떤 회사 다니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학생은 조사 분석력이 뛰어나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그 교사한테도 다 노티파이 되어 사실은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서부터 12번까지 업로드를 하는데 요거 업로드 해 놓고 이걸 가지고 온라인으로만 계속 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심사해서 괜찮다 그러면은 너 면접 봐. 그래서 면접 통보해 주고 면접까지 해서 지장 없다라고 하면은 합격 통보, 예비 합격 통보해 주고 원본 서류 받아서 확인해 가지고 지장 없으면은 확정 합격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부분인데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담 중 하나 이상의 서류를 내야 된다. 그래서 한국어 인증 토픽 시험 성적을 내든지 또는 토플 시험 성적을 내야 됩니다. 8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대가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IBT 8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3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자격을 맞춰줘야 돼요. 최근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서울대만 좀 특별하게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IBT 홈 에디션도 인정을 해요. 근데 기관 토플이라고 있어요. 이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서울대만 마이 베스트 스코어랑 IBT 홈 에디션을 인정을 하고 연고대는 또 저걸 인정을 안 해요. 오로지 가서 그 현장에서 보는 것만 인정을 하고 마이 베스트 스코어 인정 안 하고요. 마이 베스트 스코어는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딩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의 총합. 이게 마이 베스트 스코어예요. 그런데 이제 마이 베스트 스코어까지 해가지고 80점 이상 하면 그건 여러 번 봤을 때가 마이 베스트 스코어가 나오고 한 번 딱 봐가지고서는 뭐 그게 베스트 스코어죠,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세 번 봐가지고서 영역별 점수 중에 가장 잘 나온 걸 계산하면은 서울대 기준으로는 좀 유리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제출할 때는 토플 성적은 굳이 원본 이렇게 그 성적표를 페이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리포링 해주면 돼요. 7972. 요 온라인 번호가 각 대학별로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는데, 다른 대학들도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요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것과 관련해서 토플 온라인 리포링 부분 것. 네. 요거 이제 제가 영상 올려놓은 부분인데, 보면은 요거 요대로 나중에 따라하면은 편하게 온라인 리포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 이렇게 쭉 보시고요.
그러니까 토플이랑 한국어 인증시험 그 일정을 좀 한번 잘 확인하셔가지고 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 이거는 연세대 했었을 때좀 나와, 다 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학기 개시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스쿨 캘린더를 필히 첨부하여 방학기간 한국 체류에 대한 불이익 항상 그거 따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쿨 프로파일이랑 스쿨 캘린더 학사 일정표 무조건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재학사실 공식적인 사유 학교 정책으로 재학사실 증명을 불가능할 때 재학기관이 명시된 성적증명서 혹은 재학사실 증명서를 발부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성적증명서 혹은 학교 공식 확인 문서로 대체 가능한데 이걸 좀 미국 캐나다 학교들이에요. 재학사실 증명서 attendance라는 게그 certificate of attendance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적증명서로 대체하는데 거기에 날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초중고 전학년 성적증명서 역시 동일하고요. IB 최종 점수를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발행하는 전학년 성적증명서가 필요해요. IB 성적표가 그대로 학교 성적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발행한 성적표를 제출해달라. 졸업 예정 증명서로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 거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졸업 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혹은 오른쪽 거 확인하겠습니다. 이 모든 서류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인데 이게 재학 사실 성적 증명 졸업 예정 요세 가지는 지원 접수 기관의 원본 또는 공중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한다. 그렇죠. AB 합격자 발표 후에 이게 이제 실제 합격이랑 똑같다 그럴 거예요. 아포스티유 또는 영상 확인을 받아. 근데 아포스티나 영상 확인을 미리 받을 거예요. 아마 미리 받을 거기 때문에 원본 또는 공중 원본에다가 그것만 원본에서 스캔해 가지고 서울대 내도 돼요. 근데 어차피 연고대 넣을 때 아포스티 공중본을 넣을 거기 때문에 원본에다가 아포스티 공중 받은 거 그거를 스캔해 가지고 넣어버리면은 편하고 나중에 제출할 때도 그걸로 제출하면 돼요. 다다 우편, 요건 이제 실물 서류 제출이고요, 나중에. 해외 소재 교육부, 요거는, KIS, 요런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포스티 먼저 받으라, 이렇게 추천하는데, 그거 먼저 받으면은 이미 아포스티 공증 받은 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해버리면 깔끔해요. 아까 요건 나왔습니다. 아예 성적 증명서 발부 안 해주는 그런 이제 사립학교들은 교사가 직접 제출한다. 다음 지원자의 국적 증명 요건 사본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 요게 내년 2월 출생일서부터 2025년이 될 거예요. 이제 2025년 2월 10일까지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유서 및 여기서는 뭐냐 학기 중이에요. 방학 중에는 관계없고 학기 중에 아까 요건 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사실상의 요건 번호와 유효한 요건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요건이 예전 요건이랑 요건을 갱신해서 요건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요건 발급 기록 증명서라고 있어요. 요거를 첨부하면 되고요. 이뭐 요건 인증 요거죠. 요건 발급 기록 증명서 요건 것 같아요. 요건 발급 기록 증명서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배송까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뭐 참고로 하세요. 그 서밋 제출하다 서밋 이런 부분들이니까. 아니면은 뭐 거기 뭐 대사관에 가서 끊어달라고 하면 뭐 금방 끊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소지하고 있으니까 뭐 관계는 없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 요거는 양식해서 사인해서 제출해주면 되고요. 표준학력시험 결과가 마른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마른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뭐 거의 뭐 필수죠 필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IB 그다음에 또 나머지 SAT 성적 부분인데 IB는 이제 일상 점수 프리딕트도 해당 란에 업로드 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고요. 그다음에 성적표를 스캔 파일 해가지고 또는 홈페이지에서 스크린샷 이렇게 캡처한다 그러죠. 캡처 해가지고도 제출 가능하고요. 온라인 리포링 하려면 요걸로 나중에 AB 합격 후에 요거는 하면 되고요. 제출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출을 이렇게 제출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편리해요. 이랑 IB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 거는 제출할 때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네. 선택 서류지만은 넣어야 되는데 근데 과연 점수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해국어는 JLPT, JPT 일본어가 있는데 아마 국제학교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특별한 거 없으면은 바로 넘어가고 사유서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프로파일, 속에 스쿨 캘린더가 들어있으면 스쿨 캘린더, 스쿨 프로파일을 통합해서 제출하고요. 이것도 선택 자료인데 꼭 제출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 현재 학교의 그 프레스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형 참고 자료, 요게 이제 기타 활동 증빙 자료예요. 요거 10개, 요거를 작성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학내외 활동인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다 보니까 뭐 자율활동 동아리 수상 있는데, 연세대는 받듯이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그 6개, 그 다음에 또 그 봉사활동에 6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서울대는 이렇게 이제 딱 그 2개를 뭐 봉사활동과 비봉사활동 이렇게 나누지 않고, 봉사활동이든 학술활동이든 관계없이 그냥 10개까지 업로드 하는데, 연세대는 무료 봉사활동이 절반이나 되는데 서울대는 그런 거 없어요. 서울대는 가능하면은 봉사활동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뭐 전체 10개 중에서 5개를 다 봉사활동으로 채울 필요는 없어요. 한 2, 3개 정도 채우고 나머지는 학술활동 위주로 채워지는 게 좀 좋은 부분이고, 그걸 학교에서 이제 또 학생부나 또는 증명 증빙 자료로 해주면은 좀 좋은 것 같고요. 상장 받은 거 있으면은 이제 올리는데, 상장별로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한다. 여러 개의 상장을 막 묶어서 내는 경우 있는데 그거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개까지밖에는 못 넣어요. 자, 동아리 등 학내외 활동은 대놓고서 이렇게 서울대는 학내외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해도 되지만 학교 바깥에서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이제 학교장이 허락을 받은 거여야 되느냐, 그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제출해도 관계는 없어요. 서울대는. 그런데 그걸 또 학교에서 또 인증을 해주고 그거 해줬다면 더 좋죠. 이제 연구소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관계없어요. 뭐 연구 보조 활동도 좋고, 논문에서 자료 정리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장 없습니다. 사실 정식적으로 이게 다 이게 제출 가능한 부분이고, 당시에 이제 뭐 그 예전에 때 세계선도 인재 전형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일반 학생들은 다 이런 게 교외 활동은 제출 못 하게끔 했죠. 자, 그 다음에 15번 해당 학과 지원 시, 접수기관 내 지원하는 단과대, 요거는 이제 미술대 음대, 요것만 해당되고요. 포트폴리오 제출. 자, 거기까지가 이제 서류 제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 건 없어요. 정원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정 학력 이상만 뽑습니다, 무조건. 사범대만 정원 제한이 있어요. 전체 정원의 10%. 다른 대학은 뭐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몰리면 그 우수한 학생들을 다 뽑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기준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학과에서 한 명도 안 뽑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뭐 서류를 보고서, 가장 중요한 게 학업 능력이죠. 그 다음에 적성, 전공 적성이죠. 전공과 맞느냐. 그 다음에 언어 능력, 학업 내외 활동. 아까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요거를 이제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이 선택이지 그걸 보고서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것 쭉 한번 보시고요. 뭐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 면접 진행되는데, 역시 경영대는 없어요. 경영대는 없고, 다만 이제 경제학과는 사회과학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예술이고요. 공개하지 않는다. 네, 서류 제출 관련해서 다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랑 한국어만. 해당 학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색이 있는 볼펜으로 표시 후 제출이다. 저거 스캔 받을 때 뭐 형광펜으로 표시해라 하는 건데, 뭐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죠. 해당 학년을 식별할 수, 졸업 일자 및 해당 학년을 식별할 수 있는 형광펜이나 있도록 형광펜의 색 부분 거. 예전에 제출할 때는 뭐 종이 제출이니까 다 형광펜으로 칠해주고 옆에다 인덱스도 붙이고 그게 뭐냐 또 뭐죠 스크랩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하는 거니까 저 부분 거는 오히려 종이에서 이렇게 형광펜 칠해가지고 스캔하는 것보다는 일단 원본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DF 요 어도비 요 프로그램이죠.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편집 사용 통해 가지고서 표시해 주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또 어느 대학에는 우측 상단에다가 수험표랑 수험번호 꼭 기록해라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도 뭐 나왔죠 참. 여기도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 2의 경우 각 학기별 성적표의 첫 장, 학기별 성적표의 첫 장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및 학기를 기재하여 제출하라. 뭐 7학년 1학기, 7학년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측 상단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이죠. 10학년 2학기 성적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편집을 들어가는 게 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PDF 편집으로. 그다음에 항목 요게 파일 스캔 파일 부분이 있는데 PDF로 스캔 파일 제출하는데 오버되는 경우 있어요. 8메가가 넘어가는 학생들 몇 번 봤어요. 그럼 안 올라갑니다. 업로드 자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또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형식으로 그렇죠. 다른 형식으로 저장해 크기가 축소된 PDF 요걸로 저장을 하면은 먼저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는데 화질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8메가 이내로 맞춰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크게 관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지원 접수 관련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구글 크롬 쓰는 게 좋고요. iOS에서는 잘 안 돌아가요. 윈도우 PC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제도 안 될 때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맥북을 이제 이 애플 계열의 컴퓨터를 쓰는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체제로 써서 원서 접수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되고 노트북 가져오라고 해서 학원에서 이제 한꺼번에 원서 접수도 시키는데 절반 이상이 다 iOS 계통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와서 이거 마지막 이거 결제 안 돼요. 뭐 이렇게 막 한다고요. 가능하면 윈도우 시스템 써야 된다. 뭐 한국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중요한 거 가장 결제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고요. 두 가지입니다. 지원 유형, 즉 바로 전형 방식이랑 모집 단위 전공. 나머지 부분 복수 좀 불가. 예비 합격 이후에 전 자격 및 입학은 예비 합격이 본 합격이라 그랬어요. 원본 서류만 내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 학기로 연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꼭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뭐 또 다른 외국 대학도 붙어놓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나머지 한국어 인증. 네, 그렇죠. 다음 합격 이제 부정행위 한 경우에 입학 취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번역 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원본 소류의 개념, 발급 기관에서 직접 발급된 책임자의 서명 또는 공식 직인이 날인된 소류. 네, 직인이 날인돼 있으니까 그 직인 자체는 칼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복사를 했으면 복사본이 된다. 관인이 있어도 되고 서명이 있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관인과 서명이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번역 공증 원본. 이건 이제 원본 소류를 번역해요. 공증 날인을 받는 소류.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본 소류가 한국 또는 영어가 아닌 기타 언어로 작성될 경우에는 원본 소류를 함께 제출. 대부분 다 국제학교는 근데 영어 서류니까. 예술 체육 1개월 지원자 넘어가고요. 아포스티 협약 되어 있으니까 아포스티 공정으로 받으시든 아니면은 영사관 로터리 공정 받든 똑같습니다. 아이 베스트 스코어 아까 요거 말씀드렸고요. 4개 영역 중에 잘 나온 것만 골라서 넣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안내 전화하고 등록 서울대 뭐 절반 값이죠. 뭐 다른 학부에. 그 다음에 원서 쓰는 부분 거 요거고요. 요거 어차피 다 입력하면은 그때 이제 다 자동으로 입력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인포메이션. 역시 이것도 입력하는데 요거를 처음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채워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종합 기록표니 뭐 학교 생활 조사표니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학년, 시메스터 쓰고 그 다음에 요걸 조금 좀 옆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모든 도구, 페이지 구성. 그래서 요거를 한번 회전 한번 할게요. 됐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녔던 학교, 그 다음에 Complete Address of School, 이제 그 학교 주소, 전화번호, 학교 조사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가 처음에 해놓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긁어가지고 메모장에다가 딱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대학 할 때, 입력할 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울대가 샘플인 셈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다른 대학에 적용하기에는 좀 좋다. 그다음 아까 요거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외국인 전형이었고요. 밑에 요게 이제 종교육과정 해외 이수 전형이고 그 기준으로 하고 사진 준비하라고 얘기했고요. 스칼라십 신청 하나 안 하나 합격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요거 외국인 전형 봤던 거랑 양식 비슷하고요. 요거 추천서 요것만 제가 분리를 드려야 되는데 추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거를 페이지 구성
해서 레커멘데이션 요두개 페이지인데 페이지 추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하는데 이제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이제 입력해주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의 이름, 그 선생님의 학교, 직책, 나 학교 전화번호 얼마나 알고 알아왔느냐 몇년몇 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얘 성적은 어때요? 그러면은 뭐 에버리지다, 엑설런트다, 뭐 거기에 이제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열정, 이건 어느 정도냐, 리더십이 있느냐, 협업 능력이 있느냐, 창의성 이런 부분 거에다가 체크를 하게끔 다 하일리 디스팅트에다가 체크해주면은 좀 좋긴 좋겠는데 뭐그 선생님의 이제 그 주관적인 판단을 이제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학교에 이제 그 학급의 랭킹이나 학급의 규모 뭐 쓰려면 쓰고 아니어도 관계없다. 그다음에 AP냐 IB냐 아널스냐 뭐 이런 거다 하고요. 학교 폭력 관련되는 거 있냐 없냐냐 요거 물어보는 거고요. 놓으면 놓으라고 해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레코멘더스 시그니처 하고 날짜 쓰고 여기가 이제 요 란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이쪽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란이에요. 그래서 지원자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학업 능력을 포함해 가지고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학생에 대한 서술을 해놔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을 이제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거를 미리 샘플로, 물론 25년도 거 나오면 그것도 드리겠지만은 미리 샘플로 요거를 전달 드려도 괜찮아. 이런 양식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발급인데, 그다음에 이제 사실 증명 발급 열람 신청, 사유서는 뭐 있을 때 쓰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요거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요거 영문본인데, 가만 있어 봐. 영문본으로 아까 앞에 한글이 있어가지고 추천서 양식에서 영문본으로 요거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페이지 구성해서 요두 개죠. 복수 선택이 안 돼요. 복수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페이지 추출.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다시 두 개를 가지고서 하나로 합치는 부분. 네, 메뉴 만들기, 여러 파일을 다니기, 연인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결합돼 가지고 됐어요. 그래서.